지은 지 16년 된 창원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건축주의 은행비 때문에 경매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입자 53가구 160여 명은 보증금 6,7천여만 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입니다. 조금씩 이제 씨앗같이 하려고 했던 종잣돈인데 그게 한 번도 남는 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제일. 2년 전부터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견된 일이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자 창원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현재 내놓은 중재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수천만 원을 더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 하지만 아파트 가치가 낮아 사겠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지난해 충남 공주와 충북 충주시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도록 설득해 세입자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지만 창원시는 요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매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제안을 해주라고 이번 주까지 뭐 자료를 좀.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세입자들.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